우선 그러면 일단 흑호랑이띠 제가 이제 검은색 상징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행으로 봤을 때 물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좀 빨리 서론을 갈게요. 물, 나무, 흙, 불, 쇠 이렇게 있잖아요. 예, 목화토금수. 네, 목화토금수. 예. 자, 그러면 물과 좀 좋은 궁합이 있을 거고 상극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국부터 얘기할까요? 네. 예.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것을 우리는 상생이라고 그러고요. 네. 상극이라 하면은 상극은 사실은 그저 남을 이긴다는 뜻을 예, 이걸 우리는 상극이라 표현하죠. 그러나 상생 상극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란 점입니다. 예, 시시각각으로 또는 장소와 예, 또는 시간에 따라서 예, 변할 수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더라도 불규칙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정력이라 해서 예, 올바르게 변합니다. 즉 바로 도롱용력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역이라는 것은 그 장소라든지 그 다음 그 환경에 따라서 예, 색깔이 도롱용이 변하듯이 규칙적으로 변할 뿐이지 불규칙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검은 예, 올해 임년과 이렇게 상극이 되는 것은 예, 바로 아까 저 우리 조아영 기자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대요. 바로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막는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요. 예, 오행 중에서 예, 토에 해당됩니다. 토. 흙입니다. 예. 예, 흙이 바로 물기를 예, 막기도 하고 네. 그다음 물기를 조절해 주기도 하고 또 이 흙이 물기를 가는 길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예, 예, 흙이지 않습니까? 그럼 물은 또 누구한테 이기냐? 물은 바로 요 풀을 제압을 합니다. 네네, 완전 상극 같아요, 봐도. 네, 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물이 풀을 제압하고 이기니까 예, 바로 물하고 불은 상극이다. 예. 그러면 이때 이 우리 물은 바로 요 오행 중에서도 예, 검을 칭합니다. 즉 쇠를 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쇠를 녹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이 또 이 예, 금을 이긴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상극상생이라는 것은 아. 예, 절대적으로 누군가 한쪽이 유리하고 누구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니고 아. 서로 조화롭고 예, 한마디로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사물이치를 이롭게 도와준다 하는 의미에서 상생상극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그 왜 우리가 상생 상극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왜 궁합을 볼 때 그 보통 이제 보러 가면은 상극일 수도 있으니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 상극이다. 예. 라고 얘기하는 거를 전부 다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다 돌고 도는 이제 그 다 선순환이 아닐까요? 보면. 아, 선순환이 어, 맞습니다. 조심스럽긴 예, 하네요. 다 상극. 아, 아닙니다. 선순환이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네. 예, 음양 오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 운빨이죠. 즉, 예, 운기입니다. 그래서 이 운기의 조절, 즉 바로 하늘의 이치, 그 다음에 땅의 이 섭리, 예, 이 기운에 따라서 이걸 우리는 오운이라 부르죠. 다섯 가지 운에 따라서 계절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네, 또 이 하루의 날씨들이 변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의 날씨, 그 다음에는 또 하루의 그 여러 가지 기운, 이런 것을 음양 오행으로 바로 하늘의 예, 10간, 그 다음에 땅의 12개의 예, 지, 즉 바로 12개의 띠를 말하죠. 네. 이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요, 60간이다 예, 부르죠. 즉 60갑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60갑자 중에서도 올해 예, 이민년, 검은 호랑이띠니까 예, 39번째 해당되는 예, 바로 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생상극, 궁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이거는 믿을 것도 되고 안 믿을 것도 예, 못 되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즐겁고 예, 기운 차고 그 다음에는 용기를 받을 수 있도록 삶의 바로 예, 지혜가 되는 것이 예, 이 상생상극이라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겁니다. 네.